안녕하세요, 우유진 씨. 저는 심양영유가원의 성난주라고 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흥겨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신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혹시 특별한 추억이 될 만한 좋은 일이 없을까요, 유진 씨? 원주에 위치한 이곳에서 70여 명의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성난주 선생님 계세요? 네, 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네. 아이들 굉장히 뭐 재밌는 네. 뭐 추억거리 만들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찾아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그래도 접하지 않는 거면 당당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날이 추워서 밖에서 못하니까 예,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공연이나.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지켜줄 만한 추억 만들기, 과연 어떤 게 좋을까요? 지난 인형극 기부 때 저의 활약상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장면 보니까 더 잘 생각나네요. 네, 이 간단한 손동작 하나에 아이들이 무척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던 순간이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천사 찾는 내비게이션 저 우유진이 나섰습니다. 링이면 링, 비둘기면 비둘기. 손끝에서 상상력을 피워내는 오늘의 주인공. 맞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11번째 기부천사, 한국의 데이비드 카퍼필드를 꿈꾸는 김성준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제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네, 근데 연말이라서 아무래도 공연 바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재능 기부를 위해서라면 괜찮습니다. 네, 얼굴도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아, 네, 근데 오늘 혹시 네. 어떤 공연을 보여주실지. 그거는 가보시면 아십니다. 예, 비밀. 그래요? 비밀. 궁금한데요? 마술사가 된 지 5년째인 김성준 씨. 나이는 어리지만 지난 10월 원주 다이나믹 페스티벌에서 거리 마술 공연을 총 연출하기도 한 실력자입니다. 바로 오늘 공연 기부해 주실 곳이 바로 여기예요. 네,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오늘?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빨리 올라가시죠. 맞아, 아이들이 네. 굉장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빨리 뭐부터 챙겨서 가면 될까요? 레이저는 물론이고 스모그까지 마술 공연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갖가지 무대 소품을 먼저 챙기는데요. 작은 공연이든 큰 공연이든 저렇게 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역시 그 프로의 세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꼼꼼하게 잘 챙기시네요. 도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럼 제가 네. 방해가 되나요? 왜 착착착 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죠? 저 한번 해봐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딱 나오던데? 이게 뭐 있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여기에 구멍이 나 있지 않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나 됐어! 아니네. 보세요. 됩니다. 되게 신기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은근히 무대 욕심이 났거든요. 지난번 인형극 공연 때는 쉽게 배웠는데 과연 이번에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대표님, 제가요 네. 사실 마술을 요 며칠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럼요. 제가 또 단기간에 딱 배워가지고 했는데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좀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저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한테 1대1로 과외를 받아서 하겠다는 욕심을 냈군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잘할 수 있겠죠? 실수해도 괜찮죠? 실수하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네. 우리 대표님이 잘 하시니까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 물론 커버는 되지만. 네. 네. 무슨 자신감이에요? 커버는 되지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실수 할 것도 없네요, 뭐. 대표님 준비 다 되셨나요? 아, 네. 준비 다 됐습니다. 우리 유진 씨도 다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짜잔! 오늘은 산타 할머니로 변신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아이들 불러와도 되죠, 지금? 네, 지금 빨리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루돌프 코가 있어야 되는데. 루돌프 타고 가야 되는데. 아, 안녕하세요. 여기 다 모여 계셨구나. 네, 지금 2층 강단에서 마술 공연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유진 씨가 오늘 굉장히
그 바빠요. 근데 보이네요. 맛을 배워야죠. 애들 모아야죠. 발이 안 보여, 발이 안 보여. 바로 그제도 저희 기독병원에 가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장애인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그 복지관 같은 데 많이 가서 주기적으로 봉사 공연을 하고 있고요. 문화 소외 계층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마술 같은 경우에는 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어느새 강당하는 어린이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에 진동이나 핸드폰 꺼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에 사람 절대 발로 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우리 박수! 아이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한 공연. 김성준 씨가 선보이는 첫 번째 마술. 아까 제가 도전했지만 결국 배울 수 없었던 링 마술입니다. 네, 무대 위에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찾아가는 팬 서비스까지. 이렇게 아이들의 눈앞에서 마술 인증까지 해주니까 우리 친구들 시선 집중입니다. 야, 멋지죠? 보다 보니까요. 네. 저도 빠져드는데요. 아이들도 많이 빠지겠어요. 저게 현장에서 저렇게 그 마술 도구들까지 직접 계속 만져보셨는데 네. 비법을 혹시 좀 알아내셨어요? 궁금한데. 아니요, 제가 네, 정말 제 손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봤지만 네. 그 비법을 알아낼 순 없더라고요.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것이 마술이죠.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마술 볼 텐데 계속해서 박수 열심히 찾을 수 있죠? 네. 자, 이어서 동료 마술사 최순간 씨의 우산 마술이 펼쳐지는데요. 미니 우산 안에 또 다른 우산이 등장하는 마술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우와, 진짜 신기하다. 비 올 때 좋겠는데요? 네, 자, 이번에 와인병이 순간 이동을 하고 순간 이동된 병이 하나에서 여러 개로 늘어나는 마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생각하게 하는 만큼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어린이들의 시선이 병에서 떨어질 줄 모르죠. 저도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술입니다. 바로 테이블 공중 부양학인데요. 김성준 씨의 화려한 손길에 이 바닥에 꼭 붙어 있던 테이블이 둥둥 떠오르죠. 저거 볼 때마다 항상 신기해요. 저, 저도 도전했습니다. 유진 씨도 같이 한 거네요?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네, 생방송 투데이의 재간둥이 아니겠어요? 네, 이제 저를 아마추어 마술사 오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이 김성준 씨가 제게 손재주가 좋다고도 했거든요. 네, 공연 내내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김성준 씨의 무대. 짧지만 강력한 인상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연 재밌게 봤어요? 네. 네, 공연 열심히 보느라 박수 많이 치느라 배고프죠? 네. 아닌가 본데 배고파요? 네. 점심과 저녁 사이 간편하지만 맛있는 간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피자는 어떨까요? 엄청난 크기로 유명세 톡톡 떨치고 있는 피자가 두 번째 선물입니다. 와, 제가 이 고소한 냄새를 따라서 왔는데요. 예. 역시 피자였군요. 예, 근데 오늘 피자 기부해 주신다고 제가 찾아왔는데요. 예. 몇 판이나 기부해 주실 건지. 오늘 저희가 열 판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열 판이요? 무려 열 판이나? 자, 쫄깃한 피자 도우 위에 고소한 치즈 깔아주시고요. 입맛 돋게 할 갖은 채소 올려줍니다. 피자를 맛있게 먹을 아이들 생각에 정성도 팍팍 네, 들어가겠죠? 어떻게 이렇게 또 피자 기부를 하게 되셨는지. 동네 이제 저희 원주 지역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심양원 이런 쪽에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어떠세요?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이제 회사 문화에서 윤리경영 차원에서 회사 분위기 자체가 이게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생활에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예. 네, 이곳에서는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심양 영유아원과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작게는 생활용품부터 크게는 직원들의 봉사활동까지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들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세요. 너무 무거운데요? 네, 열
간판인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가네요. 좋아, 아주 뭐, 아이들 피자. 그럼요. 잘 앉아요. 최고의 간식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죠. 피자가 언뜻 봐도 진짜 엄청나게 큰데. 예. 이거 뭐 아이들 얼굴만 하네요, 진짜. 더 큰데요? 저 하나만 먹어도 배고프겠네요. 예. 우리 친구 얼굴만 해요, 그쵸? 이거 봐봐봐. 어? 아, 우리 친구들. 아, 선생님 콜라 먹고 싶은데 콜라가 다 먹었대요. 콜라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말도 안 돼요. 집중해서 보세요. 다 네. 먹은 콜라 캔이 네, 맛간을 이용한 김성주 씨의 보너스 마술인데요. 이미 다 마시고 찌그러져 있던 콜라 캔이 없는데, 점점 변하고 있죠. 어? 이거 점점 펴지고 있어요. 보이세요? 어머! 어,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야. 저 실제로 가까이서 봤는데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편집한 거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트릭이 없어요, 보니까.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우와! 다친 거 보이시죠? 어? 내용물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 이거 보세요.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네. 이거 처음 보는데, 저도. 에 설마 나올까요? 그래요? 네 마지막 끝은 정말 신기하죠. 네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김성준 씨. 자 앞으로도 성준 씨의 재능 나눔 기대할게요. 네 당연히 아이들한테 그리고 소외된 분들한테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술로서 마술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